제가 알기에는 작년에도 그렇긴 했는데 하여튼 하는 것만 하자. 그거 한 장짜리만 해놓으면 찍어도 잘 찍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282페이지의 구조 설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주십니다. 우선 1번입니다.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에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아닌 것 차트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둘둘씩 기억 안 난다.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4번 보게 되면 끝에 목구조 건축물 찾으셨죠.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정답입니다. 바로 요약적 보십니다. 한 장짜리 봐도 상관없습니다. 한 장짜리도 이건 다 해놨습니다. 구조설비와 관련되어 128페이지 요약지 보시면 동그라인 2번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 차셨죠.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 차셨는데 이 요약지 만들어지고 나서 며칠 있다가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스에 2번 보시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차셨죠. 다만 축사 작물 재배사 표준 설계도서 표준 설계도서 추천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28페이지입니다. 하여튼 4월달에 국회 새로 구성되고 나서 그 이후 엄청 법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바뀌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지법 많이 바뀌는 파트에 수업하면 정신이 사납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종전의 표준 설계도서의 경우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얘가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구조안전 확인한 건축물 중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확인서류 받아 착공 신고하는 때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뒤에 다만 표준 설계 도서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해놓습니다. 그래서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게 되면 층수가 2층 이상이라 할지라도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이라 할지라도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여기 표준 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하여 우리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고시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조안전확인서류는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구조안전확인서류 받아 허가권자에게 착공 신고하는데 제출하는데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표준 설계도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했다고 해서 이분에게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해달라고 하면 이분은 바쁘시기 때문에 제출해줄 시간이 없으시거든요. 국장이 표준 설계도서 만들었는데 건축주는 구조안전확인서류를 누구한테 받아? 설계자에게 받아? 착공 신고하는 때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이것 만들어달라면 해줄 시간 있다 없다 이분. 지금 바쁘시거든요. 지금 23번째 부동산 안전대책 마련하셨는데 그래도 서울 집값 올라가던데요. 거래는 안 되더라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강남 지역 서초 지역이 서울의 투자 1순위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된다? 지하철 2호선 라인, 3호선 라인. 하여튼 강남 지나가는 지하철 라인이 있으면 그 주변 일대가 투자 2순위. 별로 저는 마음에 아 서울에 대해 모르게 예. 세종현 지금 생활권 제일 좋은 게 저기 저쪽 두담동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또 막였습니다. 예, 아는 게 없어가지고. 예, 그분은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구조안전 확인서류 이분이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건축되게 되면 그때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1번 층수가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5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둘둘 10이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인데 저 둘둘 10을 전부 더하게 되면 숫자 나옵니다. 그 숫자에서 1을 빼버리면 13, 높이는 14m 이상. 그리고 둘둘 10이 입에 익숙해지시면 여기 10에서 1을 빼버리면 처마 높이는 9m 이상. 그래서 둘둘 10은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바로 9번입니다. 단독댁과 공댁 탓이었죠. 둘둘 10에 해당되는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과 아연 다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덕분에 1층짜리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랄지라도 단독댁은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해 단독댁과 공댁은 둘둘십에 해당치 않더라도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다만 이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첫 번째 표준 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우리 2번 찾으셨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등은 붕괴된다 할지라도 인명피해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신 이 창고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창고 등이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무엇만?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하게 되면 규제가 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한옥 가끔 보신 적이 있죠. 그 한옥은 가장 대표적인 목구조 건축물이고 이러한 목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려한다, 규제 강화시킨다. 장려합니다. 한옥 많이 만드는 것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때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이고 여기에 못 미치는 한옥의 경우는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취지 조금 이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대상에 대해 건축주는 언제? 착공신고하는 때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건 내진 성능 확보 찾으셨죠? 갑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허가 등을 하는 때 내진 성능 확보 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광 시군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지 않습니까? 그 허가 시에 내진 설계가 갖춰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누가 확인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라벌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한 줄 밑에 내진 등급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 내진 등급은 우리 냉장고에 에너지 효율 1등급, 2등급 표시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국에 동일한 기준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 내진 등급에 대해서는 누가 설정한다? 국장이. 그리고 답은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자, 건축주이죠. 사용 승인 받은 즉시, 사용 승인 받은 즉시 줄쳐 놓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내진 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둘입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지진 발생 시에 진도 5까지 견딜 수 있다. 그런 내진 능력을 공개하는 자는 누구이다? 건축주라는 것 확인하시고 언제? 사용 승인 후 즉시 건축주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번은 포항 지진 발생 이후 개정되었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1번 보게 되면 6층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5번 보게 되면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찾으셨죠. 이제 다시 위로 갑니다. 이러한 건축의 설계자는 설계자 추천 없습니다. 해당 건축의 구조 안전 확인하기 하는 경우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 받아야 한다. 건축 구조 기술사 줄만 쳐놓습니다. 이분은 구조 안전에 대한 주체입니까? 종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종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가면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 역할하는 것이 설계자이고 조무사 역할하는 분이 건축 구조 기술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건축물의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필로티 형태라고 하면 몇 층? 3층 이상일 때는 지진 발생 시에 잘 견딜 수 있는지 확인 고자 설계자 단독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구조 기사에 협력받아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란 말 보게 되면 6층의 절반이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여기 건축구조회사의 협력 대상에는 연면적에 관한 기준 없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만 점차 이상인 때 협력 대상이다. 이런 취지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연면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만 잘 챙겨놓습니다. 개정대가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방화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15년 전에는 잘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화 기준에 대해서는 일단 패싱 하시고 디귿 피난 안전구역 찾으셨죠. 특히 나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 헬리포트라는 말 찾으셨죠. 층수가 몇 층?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합이 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번입니다. 평지붕 추천 없습니다. 평지붕의 경우는 헬리포트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한 인명 구조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우리 소방 헬기가 환자를 응급 수송하는 것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헬리포터라고, 이러한 헬리포터는 11층 이상 화재 발생 시에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의 규모는 몇 층이다? 11층. 그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지붕이 평 지붕일 때 헬리포터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경사 지붕의 경우는 헬리포터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을 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국종이란 물 좋아한다? 좋아하면 시험에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출제하는 분이 좋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리포터의 설치 예상은 11층 이상으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합이 얼마? 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평 지붕 인 경우라면 헬리포터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불과 관련된 건축물의 층수는 몇 층? 11층이란 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미연분이 이번 8월 달에 개정되었거든요. 설마 이것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십니다. 방화지구라는 말 찾으셨죠? 방화지구간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지붕 추천 없습니다. 외벽. 그래서 주요 구조부터 외벽까지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종전에 지붕 없다가 이번에 새로 포함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와 지붕과 외벽은 무엇으로? 내화 구조로. 여기 내화 구조는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데 우리 건물 건축할 때 콘크리트로 건축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 콘크리트를 건축하게 되면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인 내화 구조입니다. 어디에? 방화지구간에 건축의 주요 구조와 지붕과 외벽은 무엇으로? 콘크리트,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납은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읍 대피 공간 찾으셨죠. 아파트로서 4 동그라미 놓습니다. 각 세대가 둘 이상의 직통계단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는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번 보게 되면 공동 설치하는 경우는 3,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는 2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눈에 보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시는데 아파트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경우는 432입니다. 4층 이상의 아파트로 직통계단을 둘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아파트 형태가 복도식이라고 하면 한 동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계단이 두 개 이상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대피 공간 설치할 필요 없는데 만약 계단식 형태라고 하면 각 세대는 계단 두 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만 사용한다. 계단식 형태라면 하나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는 아파트에 생활하고 있다. 단독에 생활하고 있다. 계단식형이다. 복도식이다. 계단식형이면 계단 딱 하나 사용하시는 중이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아래층에 화재 발생했을 때 화재 발생한 아래층을 통과해서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살펴보게 되면 직통계단을 두 세대 함께 사용하게 되면 경계벽이라는 게 있고 다른 이웃 세대도 계단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발코니의 이 부분에 대피 공간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한 건물의 세대가 계단으로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대피 공간 이용해서 이웃 세대 계단 이용해서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구조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대피 공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불났을 때 당하지 마시고 어디로 간다? 발코니 가고 이쪽 세대입니까? 이쪽 세대입니까? 이쪽 세대에 문을 열거나 발로 차거나 아니면 집에 망치 하나 있으시죠? 그걸로 때려 부셔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만약 아파트가 1층이라고 하면 발코니 문만 열면 그냥 나갈 수 있죠. 다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2층이라고 하면 보통 공동택은 층고가 3m이거든요. 3m에서 뛰어내리면 전혀 문제 없죠. 그리고 3층이라고 하면 층고가 아마 6m가 될 겁니다. 이때는 다리는 삐끗할 수 있지만 생명에는 크게 지장 없으십니다. 죽을 사자라는 말 생각하시면 이때부터는 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피 공간은 몇 층 이상? 4층 이상 아파트에 대피 공간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두 세대가 함께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3, 따로 독립하여 사용하면 2제곱미터 이상 대피 공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신 이해이시겠습니까? 앞으로 대피 공간이란 말 보게 되면 4, 3, 2입니다. 그리고 시옷입니다. 옥상 광장이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바로 나번 봅니다. 몇 층? 5층. 앞서 우리 4층짜리 병원을 서점으로 용접병원할 때 옥상에 대피용도에 광장 설치한다. 그 말? 나는 그런 것 기억 안 난다. 용도 변경 풀 때 첫 문제 풀었던 게 그건데. 예, 기억 안 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옥상 광장은 몇 층부터 설치한다? 5층 이상. 예, 그리고 2억 소방관 진입장 사셨죠? 나번입니다. 11층 이하의 층에 11층 이하 층 추천했습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아파트 제외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1번 대피 공간 설치한 아파트, 2번 비상용 승강기 설치한 아파트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소음 방지와 관련되어서는 이거 참작이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는데 경계벽과 관련되어서는 과거 한 6년 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층간바닥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층간바닥의 경우에도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번 단독택 중에 다가구택, 2번 공택, 잠잔 용도입니까? 잠잔 용도이죠. 오피텔 다중생활설, 다중생활설 잠잔 용도이죠. 잠 잘 자라고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과 바닥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독서실은 잠자는 곳이다, 공부하는 곳이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 독서실의 경계벽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예상으로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리고 판매시설의 경계벽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으로 한다? 잠자는 곳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바닥 설치 예상인데 잠자는 용도 아니라면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 질문 있습니다. 학교 교실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예상이다 아니다? 그건 입니다. 예. 가끔 학원에서 미리 공부하고 와서 학원에 잠자는 친구들도 있거든. 그건 농담이고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범죄 예방 기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승강기 사시였죠. 한 장 넘기시면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로서 추천했습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 설치해야 한다. 이게 승용 승강기입니다. 그리고 납은 비상용 승강기 사시였죠. 높이 30m 초과하는 30m 초과 가로 해놓습니다. 승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학원 건물 이용할 때 각종 방화문에 해당되는 철문 열고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면 그게 비상용 승강기이고요. 그냥 아무나 탈 수 있는 공간이 승강기에 있다면 걔가 승용 승강기가 되게 됩니다. 답은 꼭 반화해야 됩니다. 비상용 승강기 찾으셨죠?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다.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입니다.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피난용 승강기의 성능은 비상용 승강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상용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성능 나쁜 승용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로 바꾸는 것이지 비상용 승강기를 피난용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다. 비상용을 피난용 승강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승용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무엇이다?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것만 잘 해주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시 2번 함께 보시는데 2번 보시는데 1번 잠깐 함께 보십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가로 속에 목구조 건축물 찾으셨죠.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 설계자는 구조 계산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하여야 한다. 예, 이거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거든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대상이 아니라 서류를 제출한다. 예, 그냥 2번 안 보는 걸로. 몰라 상관없는 걸로. 예, 몰라 상관없는 걸로. 몰라 상관없는 걸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4번 잠깐 보십니다. 6층 이상의 건축을 설계한 자는 설계자 추천했습니다. 건축 구조 기사 협력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길 6층 이상의 건축물 필롯 형태라면 필롯 형식이라면 3층 이상인 때 설계자가 구조 안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구조 건축 구조 기사는 보조자 역할로서 협력하는 자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안 보는 걸로 결론 안 보는 걸로. 그리고 3번입니다.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예상과 관련되어 올해 개정된 게 이거거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2210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되었다면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건축물이랄지라도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되었다고 하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올 4월 이전까지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표준 설계 도서로 건축된 경우는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지금은 2층짜리랄지라도 아파트랄지라도 공동택에 해당될 공동택이랄지라도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로 만들었다고 아니, 표준 설계 도서로 만들었다고 하면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것만 명확하게 구분해 주십시오.
얘가 개정되었기 때문에만 봐주시는 겁니다. 2번은 그냥 하지 말고. 예. 3번 내진 능력 공개 대상입니다. 둘이란 말 기억나신다면 층투는 2층 이상, 연면적은 200 이상, 목구조 원축물의 경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 그래서 지금 빈칸 첫 번째는 3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200이 들어가야 되지만 한번 눈에 익혀만 주십니다. 4번 지키십니다. 4번 지키시고 5번, 6번 절대 하지 말자. 이게 15년 전에는 할만했었는데 지금은 상황 달라졌습니다. 7번 차시였죠. 방화지구간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방화지구 그냥 지나가십니다. 2번입니다. 방화지구 안에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부터 외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번에 개정하여 지붕이 추가되었습니다. 방화구조입니까? 내화구조입니까? 내화구조. 여기 방화구조는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를 말하는데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내화구조. 불에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로 건축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방화지구간의 공작물로서 한줄 밑에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지붕에 설치하는 공작물 가로 해놓습니다.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 높이 3m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공작물은 주요 불을 불연 재료로 하여야 한다. 여기 불연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서 일반 재료와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2배에서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옥상에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높이와 관계없이 옥상 간판에 대해서는 무조건 돈 많이 드는 불연 재료로 설치해야 되고요. 건물 중간층에 간판 설치하게 되면 이 간판은 높이가 3m 이상일 때 돈 많이 드는 불연재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판 높이를 재보면 다들 2.9m입니다. 왜? 가격 차이 그렇게 많이 나는 불연재로 설치할 필요 없으려고 2.9m라고요. 여기 옥상에 설치하는 광구판 같은 경우는 1m짜리건 10m짜리건 어차피 돈 같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크게 만들던데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방화지구간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외벽, 지붕은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로 하고 방화지구간의 공작물로서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것은 높이와 관계없이 불연재로 지붕 아닌 곳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라면 높이 3m 이상일 때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로 할 것. 그래서 우리 간판 보게 되면 전기설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간판이 불나는 거 본 적 있다 없다? 좀 많은데 합선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저만 신기한 놈인가 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판에 불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나는 것 방지할 목적으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만 봐주십니다. 1, 2번, 3번만 봐주십시오. 나머지 절대 보지 말자. 그리고 8번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예, 8번 아예 보지 마십시오. 보질 마십시오. 대신 우리 3번만 잠깐 보십니다. 이 3번은 우리 민법에 공부하셨던 내용과 똑같거든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예, 2m입니다. 2m 이내 이웃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 설치하고자 한다면 차면 시설 설치하여야 한다. 민법에 이런 거 본 적 있다 없다? 있다. 민법 규정 건축법에 바로 반응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냥 3은 나중에 민법에도 한번 도움되실 테니까 한번 보시는 걸로 해놓습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9번입니다. 승강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높이 30m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높이 30m 초과 치사하지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초과를 법에서는 넘는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필요 없습니다. 3번 꼭 반환해야 됩니다.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40층인 40층 이상이 아니라 40층 1입니다.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그러면 40층 1이라고 하면 30층 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맞는 질문으로 나는 고층 건축물 알고 이런 건 모르겠다. 나중에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고 하시면 충분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6층 이상으로서 로서 추정수입니다. 엔드 개념입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승강기 설치해야 한다. 얘가 승용 승강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현재 승강기는 세 가지 종류입니다.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세 가지인데 이 피난 승강기에 관한 사항을 작년에 개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개정 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보시는데 여기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엔드 개념입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승강기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건축물 중에 높이가 31m 넘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용 승강기 외 추가로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은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설치 방법은 이 두 개 승강기 중에 성능이 상대적으로 나쁜 승용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상용 엘리베이터 이용하고자 한다면 각종 방화문 열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승강장이거든요. 그 승강장의 면적은 비상용 승강기는 몇 글자입니까? 거기다가 승강기 더하면 이 승강기 하면 여섯 글자이기 때문에 승강장의 면적은 얼마이다? 6제곱미터 이상. 여섯 글자이기 때문에 승강장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피난용 승강기의 경우는 승강장의 면적은 얘도 여섯 글자니까 설마 여기까지 나올 일은 없겠지만 그냥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면적 우리 각종 방화문 열게 되면 승강기 대기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간은 여섯 글자이기 때문에 얼마 이상? 6제곱미터 이상. 대충 두 평 정도 되겠죠.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못 보셨지만 소방관 진입장 기억나시겠습니까? 11층 이하. 11층 이하의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는 소방관 진입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건 꼭 한번 봐놓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의 건축장과 관련되어 1번 절대 풀지 말자. 2번도 하지 말자. 이런 거 나오면 틀려주자. 3번도 하지 말자. 4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1조는 햇빛 볼 수 있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1조권은 상업활동에 필요하겠습니까? 공부할 때 필요하겠습니까? 주거활동할 때 필요합니까? 주거생활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주거생활에 필요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이러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의 업무,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용도지역으로서 주로 상업용도 사용하는 것이 준주거지역이거든요.
일조확보에 관한 높이제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생활이 필요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만 일조확보에 관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 학원이 있는 상업용 건물에는 햇빛 볼 일이 있다 없다? 주거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만 적용한다라는 건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29가지 건축물 용도 있는데 주거 용도는 광해 단독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단독택은 규모 크다 작다? 규모 작고 공동택은 상대적으로 규모 큰 형태이거든요. 일조합과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규제가 심합니다. 작은 건물은 규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조합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무엇만? 공동택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땅값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명동이죠. 화장품 가게. 그 화장품 가게 있는 곳이 어디다? 중심상업지역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의 공동택에 대해서는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나는 이런 거 처음 본다? 예, 이제 보실 겁니다. 4번 찾았습니다. 2번 찾으셨죠?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공동택은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적용하고 있지만 일반 상업지역과 어디?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는 적용한다 안 한다? 매번 시험에 나오게 되면 1번, 2번이 주로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3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가로구역 높이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번, 4번 함께 보십니다. 5번 보십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아니라 그냥 높이라 해놓습니다. 25일 때는 최고인데 최고란 말이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거든요. 그래서 25일 기출 때는 최고 높이라 쓰지만 지금은 그냥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가로구역에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가로구역은 건물 건축하는 대지가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땅을 가로구역이라 하고 나중에 제1호텔도 가보시게 되면 제1호텔대는 뭐 가로구역에 여러 필지 대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를 법에서는 뭘 한다? 가로라 표현합니다. 보통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되는데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였다고 하면 출입 통로가 많거든요. 이러한 가로구역이라면 효용가치가 높은 대지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할 때 가로구에 건축할 수 있는 높이를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가권자 중에 원칙적인 허가권자인 시, 군, 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가로구의 높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인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특광입니다. 특광은 어떤 방법으로? 조례로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도지사가 조례로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3번과 5번 보시는데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3번 예외적으로 특광이 가로구역 높이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건축위원회입니까? 조례입니까? 조례. 그래서 서울의 제1호텔도의 높이가 555m이거든요. 그것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된 것입니까? 조례로 결정한 것입니까? 제1호텔도는 누가 허가권자였겠습니까?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그래서 조례로 결정한 것입니다. 마음엔 들지 않더라도 3번, 5번 꼭 봐놔야 됩니다. 5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대신 2번 보시게 되면 2번 보시게 되면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의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는 특광만. 시군구청장은 어떤 방법으로? 지방건축위원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조례로 가로구역 높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6번 푸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7번 찾으셨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아닌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1번 개발제한구역, 2번 접도구역, 3번 보전산지, 4번 자연공원, 5번 택지개발사업구역. 답은? 우리 특별건축구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상하셔야 되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개발용도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나 접도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의 경우는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리고 8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도의사까지 가로에 놓습니다. 특별건축구의 지정권자는 허가권자입니까? 국장 지도이사입니까? 국장 지도이사. 특별건축구역은 허가권자 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이 과거 기출문제에 나왔었는데 꼭 눈에 익혀놔야 됩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있는 것으로 본다. 가로 속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제외함. 추천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대규모 개발사업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 특별건축구역 개발사업 하게 되면 대규모 개발사업 하고 도시화가 가속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건축구역은 비도시역에 지정한다? 개발용도인 도시역에 지정한다. 도시역에 지정하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된다 해서 도시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 변경은 포함할 필요 없죠.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특별건축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 보전산지에는 지정한다? 지정 못한다. 걔는 비개발용도인 비도시역에 해당되고 이곳에 지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특별건축구역은 개발용도에 지정되기 때문에 도시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는 도시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것은 전산택이었습니다. 이것만 도시역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 요식이 있습니다. 치락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도시역으로 결정구역된 것으로 본다? 치락지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역으로 결정구역된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 지정 변경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그걸 봐주셔야 됩니다.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용도지역 지정 변경 포함한다 나오면 그게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2번은 꼭 눈에 익혀놔야 됩니다. 3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기준 특례사항을 적용하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건축하면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예, 옳은 지문이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지문이다. 그러면 3번 찍으실 거죠. 예, 전혀 안 찍을 표정이십니다. 하여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적용되고 특례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건축하게 되면 다 공익사업에 해당된 것으로서 특례 적용 대상이 될 겁니다. 4번, 5번은 절대 보지 말자 하면 정신사납다. 예, 9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9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10번 하지 마십시오. 특별가로구역은 시험거리 아닙니다. 그리고 11번 건축협정에 관한 사안인데 12번을 함께 보십니다. 11번은 보지 말고 그냥 12번 보십니다. 11번처럼 나오게 되면 단순 암기인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12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건축의 소유자 등은 과반수 동의로 과반 동의 줄만 적었습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다. 체결 시에는 전원합의. 폐지할 때 과반수. 이렇게 잠깐 다시 보십니다. 건축협정 대상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이 건축협정 대상 지역인데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신도시 개발 사업하는 곳이 대부분 지구 단위 계획구로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필지에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같은 시점에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시점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한 개 건물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다른 필지에 공사 진행 중에
먼지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의 도시기능 증착이 도시기능 확보하는 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발할 필지가 있다고 하면 동시에 개발해버리자 그런 의미에서 건축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협정 체결하게 되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약속은 계속 유지된다 깨질 수 있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협정 체결하게 되면 건축협정 인가권자인 지도이사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를 따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결 시에는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고요.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착공 신고한 때부터 몇 년 지나야 된다? 20년 경과돼야 되고 협정 체결에 동참했던 체결자 중에 얼마? 과반수 동의한 때 인가권자의 인가 받음으로서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와 관련되어서는 몇 년 지나야 된다? 20년 지나야 된다라는 걸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27회 때 시험에 나오고 이후 개정된 게 착공 신고하고 20년 경과란 말이 새로 개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7회 때는 시험에 안 들어갔던 부분이 그 파트이기 때문에 걔를 좀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합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존속기한 몇 년이다? 결합건축은 용적률 빌리는 것이거든요. 빌려서 큰 건물 만드는 것은 견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지상권 설정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결합건축과 관련된 최소 유지기한은 30년 이상을 합니다. 그것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13번 찾으셨죠?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 드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 보시면 건축협정과 관련되어서는 착공 신고한 날부터 몇 년? 에이, 그건 결합건축이고요. 건축협정은 20년. 건축협정일 때는 20년. 결합건축일 때는 30년. 예, 다시 1번 보십니다. 토지 또는 건축의 소유자 등은 전원합의로, 전원합의 추정했습니다.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다. 협정 체결 시에는 전원합의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4번입니다. 협정 체결자 등이 건축협정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얼마?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간은 20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14번에 대해서는 그냥 버립니다. 14번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방법을 한번 정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16번 찾으셨죠. 결합건축에 안 왔으면 드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5번 보십니다.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전원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 하며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 그래서 결합건축은 용적률 빌려서 원래 내 땅에 5층짜리 건물 건축해야 되는데 용적률 빌려서 10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것이 결합건축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과 관련된 견관 건축물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면 최소 유지기간은 몇 년? 지상권 30년이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결합건축에 그대로 접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유지기간은 몇 년이다? 30년. 건축정일 때는 20년. 그걸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6-1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 이런 거 나오면 잘 찍어주셔야 되죠. 나는 세법 공부한 적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법인은 이번에 자연인은 성명, 주소, 성년월일을 결합건축협정 시에 제시해야 되면 법인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내야 되겠습니까? 법인 만들어졌다는 것을 내야 되겠습니까?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냥, 그래, 해설, 그냥 보십니다. 해설 보십니다. 16-1 해설 보시게 되면, 리언번에 사단이나, 법인 등은 등록번호라는 말 있죠. 예, 그냥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잘 찍자. 근데 우리 세법에서 법인 설립되게 되면 뭐 하는 거, 등록번호 부여되지 않아요?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6-1 작년 시험거리인데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이런 거 또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만 여기 결합건축과 관련돼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최소 유지기한 몇 년이다? 30년. 그거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등등은 필요 없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와 관련된 조정기간은 몇 년? 아, 며칠? 60일. 재정기간은? 120일. 그것만 반응습니다. 작년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나왔는데 이런 거 시험에 또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301페이지 보시게면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다음 주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한 장짜리 많이 봐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건축법, 주택법 다 한 장짜리 보고 올 거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